안녕하세요. 신소영의 힐링 송송 신소영입니다. 오늘은 송가인 씨의 서울의 달이라는 노래를 제가 가르쳐 드릴 텐데요. 제가 먼저 1절 한번 불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노래의 그 전주 부분이 참 길어요. 거의 한 1분 정도가 되는데요. 일단은 여유를 갖고 네, 노래를 부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절 큐! 같이 불러보셨나요? 송가인 씨의 서울의 달. 일단은 이 노래는요 살짝살짝 던져주면서 부른다라는 그 느낌으로 부르셔야 돼요. 서울살이 다양살이 고달픈 날에가 아니라 서울살이 다양살이 고달픈 날에 그 마지막 부분 고달픈 날에 부분은요 슬라이딩 효과라고 해서 그 야구에서 보면 기자가 나가서 베이스 터치를 하려고 몸을 날리잖아요. 그 부분을 슬라이딩 효과라고 합니다. 서울살이 다양살이 고달픈 날에 그 다음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또 슬라이딩 효과 조물조물 묻혀주신 나물 반찬에 또 슬라이딩 효과 된장찌개 먹고 싶구나 일단은 던져주면서 부르되 마지막 부분 고달픈 날에 생각이 난다 이런 부분은 슬라이드 효과 슝 내려주는 그 느낌을 살려서 우리 같이 한번 쿵짝 쿵짝 쿵짜자잔짠 쿵짝 쿵짝 쿵짜자잔짠 딴딴딴딴딴딴딴 쿵짝 쿵짝 쿵짜자잔짠 살짝 살짝 던져서 부르셔야 돼요 딴 쿵짝 짜잔짠 같이 들어갑니다. 시작! 서울살이 다양살이 고달픈 날에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조물조물 묻혀주신 나물 반찬에 된장찌개 먹고 싶구나 그 다음 겁도 없이 떠나온 리듬을 다 살리셔야 돼요. 겁도 없이 떠나온 머나 먼 길에 슬라이딩 보고 싶은 내 고향 눈에 밟힌다 다 부분을 그냥 쭉 끌어주셔야 돼요. 눈에 밟힌다가 아니라 눈에 밟힌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눈에 밟힌다. 그러면 저랑 겁도 없이 떠나온 머나먼 먼 길에부터 한번 해볼게요. 된장찌개 먹고 싶구나. 그 다음 셋, 겁도 없이 떠나온 머나먼 먼 길에 보고 싶은 내 고향 눈에 밟힌다. 언젠간 서울에 가서 성공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짝 튕겨주셔야 돼요. 언젠간 서울에 가서 성공을 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언젠간 서울에 가서 성공을 했어. 그 다음 돌아온다 약속했는데, 돌아온다 약속했는데. 그 다음 세상에 또 울고 있다가, 와우, 이제 그 다음 부분 바쁘다 보니는요, 바쁘다 보니 고음이에요. 그렇다고 가성을 쓰시면은 이 노래는 재미없습니다. 세상에 울고 있다가 바쁘다 보니가 아니라, 세상에 울고 있다가 바쁘다 보니, 바쁘다 보니. 소리를 조금, 입이 어디 달렸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마에 달렸다 생각하시고 조금 올려주세요. 바쁘다 보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바쁘다 보니. 어우, 잘하셨어요. 그 다음 꿈에서나 갈 수 있구나. 같이 시작. 꿈에서나 갈 수 있구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젠간 서울에 갔어부터. 같이. 언젠간 서울에 갔어 성공을 했어 돌아온다 약속했는데, 세상에 울고 웃다가 바쁘다 보니 꿈에서나 갈 수 있구나. 같이. 서울의 달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시작. 서울의 달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시작. 서울의 달 바라보면서. 요 부분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꿈에서나 갈 수 있구나. 그 다음 시작. 서울의 달 바라보면서. 야, 이러면서 이 서울의 달이란 노래를 제가 마무리까지 해드렸습니다. 1절만 마무리해드렸어요. 그럼 송가인 씨의 서울의 달, 오늘도 1절 한 번 더 불러보면서 저와 함께했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꼭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신송이었습니다. 음악 큐! 간주 길어요. 거의 1분이에요.
싶은 내 고향 눈에 밟힌다. 언젠간 서울에 갔어 성공을 했어 돌아온다 약속했는데 세상에 울고 웃다가 바쁘다 보니 꿈에서나 갈 수 있구나.